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USB 선풍기로 원더스 선풍기 브리지킹 WF70이라는 모델입니다. 측면에 스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측면에 주요 특징이 나와 있고요. 다른 측면에도 네 가지 특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풍기이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하단에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 핀 USB 케이블과 제품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인데요. 크기가 탁상용이랑 상당히 크죠. 이쪽에 다섯 개의 날개가 달린 팬이 보이고요. 뒤쪽에 상태 표시 LED와 마이크로 핀 포트 그리고 원더스 로고 하단에 주의사항이 보이고요. 각도 조절이 기둥은 은색의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클립 안쪽은 고무로 덧대어져 있고요. 바닥은 역시 미끄럼 방지 고무가 양쪽에 있습니다. 표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네요. 위쪽에 네 개의 상태 표시 LED와 작동 버튼이 보입니다. 1단계 상당히 저소음이죠. 2단계도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단계, 4단계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요. 작동 중에 길게 눌러도 꺼집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릴을 분리할 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날개는 분리가 되질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더스 브리지킹 WF70의 개봉기를 보여드렸고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